영동읍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화신리 숲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아는 사람만 찾는다는 화신리 숲이라고 하는데요. 백여 그루의 느티나무가 만든 시원한 그늘과 바로 옆으로는 차가운 계곡물이 흐릅니다. 약 600년 전부터 이곳에 느티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100여 그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평일에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고 주말에도 출향인 등 아는 사람들만 찾고 있을 정도로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조용한 피서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화신리 숲을 관리하고 있는 화신리리 마을회에서는 청결과 관리를 위해 소정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입장료만 내면 텐트도 칠 수 있고 시원한 계곡과 족구장 등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매표소는 따로 없고 그냥 들어가 있으면 마을 할머니들이 입장료를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시설로는 하루 이용료 5만원을 받는 방갈로 1개동과 이용료 1만원을 받고 있는 정자 3개동이 있습니다. 방갈로를 이용하려면 마을 분영회장에게 전화해서 열어달라고 하면 되고 정자 이용료는 입장료를 받으러 온 할머니들에게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방갈로 1개동이 더 있지만 침수로 인해 현재는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수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시설이 되어 있어서 캠핑 시 약간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가전제품도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계곡물이 깊지 않아서 어린이를 동반하더라도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구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직장 야유회 장소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영동 읍내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화신리 숲 유원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주말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그럼 화신리 숲 유원지를 추천합니다.